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신해식입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삐걱삐걱 되면서 한미동맹이 균열가고 있다는 건다잘 아시겠죠. 이 와중에 일본이 지금 무기를 증강하고 있고 군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 등 최첨단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마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P까지 철수하고 있는데 일부는 유례없이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체 1차장을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뭐 GP 철수하고 뭐 서해안 철수하고 뭐 있는 탱크도 뭐 거기다가 뭐못 어? 나가게 포신에다가 뭐뭘 둘러서 짠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뭐 그냥 옷 벗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유례없이 어,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저, 저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최근 그 주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 일본의 에, 주요한 그런 군사력 증강 실태에 관해서 제가 먼저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를그 최근에 에, 일본 정부는 그런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를 미국으로부터 한 20여 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어,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중반 2023년 5년도 요때쯤해서 완전히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해상 감시용 무인기 가디언을 또 구매해서 또 이게 해상에서의 그런 정찰 감시 능력을 키울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또 일본 정부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냐면은 일본 정부도 방위 대강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위 대강을 통해서 일본의 방위 계획, 방위 전략의 어떤 그런 원칙적인 방향을 이렇게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런 그 일본 방위대강을 이제 그래서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개념을 방위대강에 새롭게 집어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일본이 이런 최첨단 그 무기, 군사력 증강도 하지만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방어 전략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네. 일본 평화 헌법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옛날에 (2차) 대전이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은 전범국가다 그래 가지고 이공격용 무기체계는 못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름도 군대가 아니라 자유대 예요 일본 자유대 네. 일본을 자유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전략의 그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국가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본은 아주 강력한 군비 증강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요거를 제가 먼저 이제 예.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전략을 바꿨냐. 우선은 아베 수상이 집권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평화헌법 체제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예. 왜없애냐 일본은 군,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강국, 국제 정치력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군사적으로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로 과거 잘못된 죄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군사적으로는. 방어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겠, 바꾸겠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국가. 이게 이제 일본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로네요. 요런 걸 하겠다는 게 아베의 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무력 증강을 시도 없이 하고 있고 헌법 개정도 노리고 있고 방위 대강도 고나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방어적인 측면 플러스 공세적인 측면으로 군사 전략과 군사 정책이 바꾸고 있어요. 음,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왜 일본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예, 한다면은요 예. 첫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도 중국 몽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꿈. 중국 꿈은 세계를 일본은 관두고 일본은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미국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면서 중국이 요즘에, 중국도 이제 경제국으로 엄청 커가지고, G2 국가지 않습니까? 세계 2등 국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이 안 돼갖고, 군사력인 측면에서도 군사 강국. 네. 군사 강국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아주 첨단 고성능 장비, 공격력이든 방어력이든 뭐, 항공모함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계 네개로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핵 항보도 추진하고 있고, 이 정도로 중국이 엄청난 그런 군사력 증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하면 할수록 제일 우려되는 게,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일본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력,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그래, 북핵이죠 북한 핵 미사일 이거 일본은 잘못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 쏘을때 일본 땅 떨어지기까지 다잖아요. 하 지금 뭐금만 내더니 네. 그 우위도 쏘아대고대비할 뭐, 뭐 시간도 부족해요. 일본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그더 급한 것은 중국 못지않게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공격력까지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런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하여튼 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 예,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말이죠. 그 스텔스 F35A인데 미국은 이걸 갖다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단 말이에요. 기술, 기술 이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 그 아주 고도의 하이테크한 기술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주 결속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스텔스기 도입에도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일본을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북, 우리는 자꾸 북한에다가 경도돼서 말이죠 친북적인 어떤 사고를 갖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완전히 줄어들어버려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일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지면서 우리는, 어 동떨어져서 말이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수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둔하고 주한미군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동북아 정세에서는.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으로 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게 무기도 수출하고 또 미일 동맹, 또 훈련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 우려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려가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주 좋은 그 지적인데 이런 그 일본의 그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미국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전에 오바마 정부도 그랬고 그 전에 부시 정부도 그랬고 왜냐하면 군사력 증강에 따른 연방 예수, 예, 재정 적자가 심각해요. 네. 우리 이번에 한미 방위비 협상하는데 돈 똑바로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심심한 한 번씩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미군에 그런 돈을 엄청나게 하냐.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과 관 직결시켜갖고, 가치 동맹이 아니고, 돈과 관련해서 동맹을 재평가해버려요. 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움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일본을 좀 키워야 되겠네. 일본이 평화안법 가꾸는 거, 네. 미국이 오케이 안 해주면 평화안법 절대 못갖춥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용 무슨 방위 전략, 그, 이제 방위 그 전략 구상에서, 그런 공격 기지화 시킨다. 이런 것도 쉽게, 하기 어려워요. 음. 일본 미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한미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 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견제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는 어려우니까 음. 일본을 앞장세갖고 너네가 좀 군사를 좀더 키워봐 필요할 때내 역할 좀 해줘. 일본 아. 알았지? 이렇게 하고 일미일 동맹에 그러자아도 과거에서부터 아시아에서 과연 미국이 이 미일 동맹에 더 역점을 둔냐?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근접하게 가느냐, 아니면 하위 개념이냐. 이어가지고 논쟁들이 많았어요. 서로 다고 다고. 근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도 동맹의 성격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던포드 합참 의장이 이게 비핵화 협상이 잘 되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 예. 예, 군사 대비태세의 변화가 불가피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 미일 동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지고, 비중이 커지고, 그런 그, 아시아 일본 방위는 물론이고 아시아 방위에서의 그런 비중이 터지는데 비해서 한미 동맹은 약해질 소지가 있다. 그렇죠. 더 우려되는 점은 더 우려되는 점은 일단 이번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군비 축소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비 증강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어요. 지금 신냉정 시대에 저는 이미 돌입해 있어요. 이게 쉽게 절대 안 끝납니다. 미 중간에 설령 대화가 잘 돼가지고 무역 전쟁이 아니어다고 지금같이 무역 분쟁이 슬그머니 잘 끝난다고 해서 신냉전이 없어지는 거 No. 신냉전은 이미 돌입해 있어요. 왜 신냉전이 쉽게 안 끝나냐면 이게 민족 감정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하. 미국은 미국만의 세상. 미국이 최고 위대한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민도 안 받겠다는 거아니까 트럼프가. 네. 예? 이거 어마어마한 미국... 역사의 말이라면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고, 이민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가 된 건데, 이제 미국인만에 의해서 새로운 이민은 NO, 위대하게 만들겠다. 음. 중국은, 중국 민족주의, 중국 국수주의,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본 민족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평화 헌법까지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민족 우선주의, 국수적인 국수주의,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세져요. 이러다 보니까, 신냉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신냉전에 맞게, 신냉전을 하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니 뭐, 소프트 파워니 하드 파워니 하지만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국력, 그 절대적인 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중에서 군사력이 제일 중요해요. 군사력, 맞아. 외교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만 이런 남북 군사 합의에서 충분한 신뢰가 안써 있는 현 상황에서 네. 군비 축소에 이미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본다면 이런 밖의 환경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증강 시대로 지금 이미 돌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런, 밖에서의 큰 파도와 반대로, 군비 축소를 하고 있다, 한반도가. 더군다나 이 한반도는, 미, 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들의 각주 전장이 바로 우리 한반도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환경의 추세를, 완전히 거절하면서, 우리만의 힘으로, 이거를 군비 축소하겠다.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인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 전통적인 동맹의 핵심은 대북 억지력이다. 그리고 대북 억지력은 선의로 김정은이 말 하나를 막고 핵이 없어진다. 이런 전제에 이루어지면안 돼요. 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특히 우리의 정찰 감시 그리고 공격 능력은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한미동맹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요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본은 계속 군비를 증강시키고, 지금 미일동맹을 통해서 무기도 계속 첨단화 시키고 있는데, 우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전방에 있는 이 무기들, 북한을 감시해야 돼, 감시하기 위해서 개발한 무기들도 지금, 실전에 배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 자체 연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래 에 그런 거 군사력 증강 문제도 남북이 함께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어 상당히 독수 조항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예. 많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남북 군사 공동위가 열리면 북한에 북한에서 아니 왜 LSM을 도입하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야. 예. 또 삼축 체계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지. 이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과연 이제 논리적인 그런 설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항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런 그 대북 억지력, 그리고 공격 능력, 또 감찰, 감시 능력, 정찰 감시 능력이 손상되지 않게 이런 군사 장비 면에서도 시급하게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중요한 맥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저희가 잘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한미 동맹이 아니라 미일 동맹이 주축이 돼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낙동강은 오리알 신세가 돼서 말이죠. 북한에도 붙을 수 없고, 미국에도 붙을 수 없고, 일본에도 붙을 수 없고, 그야말로 혼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옥현 차장님 말씀 주변에 좀 많이 좀 설파해 주시고요, 알려 주시고 또 틈나시는 대로 전옥현 차장님의 안보정론 TV도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